배우 송중기 씨가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출연하면서 연기력이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번엔 스크린입니다. 한예슬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티끌 모아 로맨스의 제작 보고회에서 두 주연 배우 함께 만나볼게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티끌 모아 로맨스에서 천지훈 역할을 맡은 송중기고요. 구홍실 역할을 맡은 한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젊은 세종 송중기가 이번엔 청년 백수로 변신했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극장에서 송중기, 한예슬 주연의 영화 티끌 모아 로맨스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제작 보고회는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 박인영을 소품으로 활용하며 솔직한 두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촬영 중에 상대 배우에게 반한 적이 있다. 자, 누나, 하나. 진심으로 해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아, 이 사람 참 멋있다, 정말 반했다 했던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여기서 X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대 배우에게 반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서로에게 반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두 사람. 선남선녀가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 굉장히 어린 친구라서 좀 사회생활도 서투르고 좀 예. 어떻게 보면 어린 면모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 그리고 재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능이 네. 많다. 예. 그리고 좀 그렇군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속은 굉장히 남자고요. 오. 네. 누나 캐릭터가 욕 잘하고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터프녀? 영화 네, 속에서? 누나 말씀하신 그대로 터프녀인데 실제 누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여린 여자 같은데 아하. 예, 실제 모습에서 예슬 누나는 실제 한예슬 누나는 좀 여린 여자 같아서 그런 모습이 저는 예, 마음에 들었었어요. 조금 의외의 모습. 네. 영화 속에서 알거지 신세로 전락한 송중기. 하지만 돈 많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외의 답을 내놨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돈 많은 것보다는 돈 없는 게 나아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제가 성격이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경제적인 능력이 많으면 부담되죠. 조금 기죽을 것 같아요. 전 제가 그 용돈을 주는 게 낫지 받기는 싫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라니까요. 어렸을 때는 좀 남자가 좀 경제력이 있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예,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니까, 예. 좀. 아이 맞는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닭이 난리치네요. 예. 영화 속에서 서서히 연애 감정을 드러냈다는 두 사람. 그래서일까요? 송중기는 키스 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촬영을 한다면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자, 있으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나. 누나, 죄송해요. 누나랑 저기, 키스씬 한게 있어요. 예. 키스씬 왜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저는 키스를 하고 싶었는데, 누나는 뽀뽀를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키스씬을 찍고 싶었으나 뽀뽀씬에 그쳐서 아쉬웠다라는 네, 말씀. 괜찮습니다. 전 A형이니까요. 예. 네. 한예슬 씨. 항상 이렇게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친구가 네. 남자로 보였어요. 아니요, 갑자기 남자로 다가왔더라고요. 누나가 갑자기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그죠? 야.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2009년 송중기와 한예슬은 드라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 함께 출연한 바 있는데요. 2년 전보다 훌쩍 성장한 송중기.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톱스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예슬. 서로를 보는 눈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죠? 그 작품을 할때 신인 배우였죠. 그래서 한예슬이라는 여배우를 직접 보고 싶은 그 마음도 컸었고요. 누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연예인, 여자 연예인 중에 너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진짜로. 야. 네, 진짜로요. 네. 정말로. 아, 왜? 좋죠, 누나. 네.
멘트 같죠.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누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신인 배우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누나랑 같이 참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게 되게 이빠른 소리 같지만 굉장히 설레죠. 굉장히 지금도 좀 티는 안 내지만 많이 설렜고 아 진짜 그래 송중기도 많이 컸구나.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티끌모아 로맨스는 청년 백수 송중기와 국보급 짠순이 한예슬의 생계 밀착형 로맨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한예슬을 향한 호감을 숨기지 않은 송중기. 한예슬에게 욕을 먹어도 불만한 점 없어 보였습니다. 저 욕도 서슴치 않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중기랑 연기하면서 제가 말을 세게 욕설을 했더니 중기의 표정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여자한테 그렇게 아마 욕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굉장히 당황했고. 확실한 거는 예쁜 여자가 욕하니까. 웃기시네. 너무 카메라 앞인가였나?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연기력이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송중기. 한예슬과 함께한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로 또 한 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티끌모아 로맨스 11월 10일에 개봉하니까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